이런 가집니다. 오늘은 렉으로 만들겠습니다. 오늘의 만들 차례는 누나가 저거 옛날에 저거 하여튼 저거 이거 어떤 얘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얘는 얘 이름이 뿐이었어요. 이거 누나가 좋아한다고 했죠? 얘는 저 근데서 제가 맨 처음부터 부숴서 다시 친구들한테 보여주겠습니다. 먼저 몽퉁이 만들겠습니다. 몽퉁이 만드는 방법. 먼저 이 색깔에 어울립니다. 이걸 준비하세요. 이게 4개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또 이게 필요합니다. 이 4개 보이죠?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다가 끼면 됩니다. 끼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이걸 낄 수가 있어요. 길어봐요. 깜빡. 이거 먼저. 이게 있습니다. 이거 낄 수가 있어요. 이두개 있죠? 이두 개. 여기에다가 이걸 낍니다. 이것도 꼭 같이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짜잔. 또 이게 있습니다. 짜잔. 이거를 뒤에 있으면 이렇게 있죠? 이거를 기억의 반대로 여기 이 선에 딱 옆으로 타세요. 그러면 딱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꼭 같이 짜잔. 그러면 몽퉁는 끝입니다. 이제 다리가 있어야죠. 먼저 이긴 4개가 있습니다. 이거 준비하시고 이 세 개가 있습니다. 3개. 이 4개에서 제일 밑에 부분을 이렇게 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꼭 같이 하세요. 짜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네모가 필요합니다. 보이죠? 근데 이 빵꾸 뚫은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연습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짜잔. 이렇게 하세요. 봐봐요. 여기 제일 밑에 부분에 이걸 이렇게 세요. 이것도 꼭 같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죠? 이거, 이 남은 부분 있죠? 이거 두 개를 여기 낄수 있습니다. 끼면, 다리도 완성. 짜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그냥 필요 없다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여기에다가, 이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끼세요. 그러면, 짜잔! 이렇게 됩니다. 더 화려하죠? 이제 마지막 얼굴이 만들어야겠죠? 얼굴이 좀 얼었습니다. 여기 먼저 이긴거두 개를 가져오세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여기 끼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게 있죠? 앞에도 있고 옆에도 있고 근데 이쪽은 없고 밑에도 위에도 있습니다. 이걸 봐봐요. 이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이거를 이렇게 끼세요. 여기 이렇게 끼세요. 또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거랑 꼭 같이 하면 됩니다. 꼭 같이 하면 이렇게 됩니다. 짜잔. 그리고 또
이겠습니다. 기다려봐요. 이거, 이건 못 풀리겠네. 이거 그냥 여기 놔죠.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걸 여기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보이죠? 얘는 여기 위에 끼는 곳이 있죠. 위에. 보이죠? 여기다가 얘가 이렇게 앞으로 보게 이렇게 낍니다. 키면 이렇게 됩니다. 눈이 있어야죠? 먼저 눈 말고 입을 먼저 하겠습니다. 입 뿔이 있죠? 이건 장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마지막 눈. 이거 이 빵꾸 뚫리고 여기 있는 거 있죠? 이걸 여기 옆에 쪽에도 이렇게 돼 있죠? 이걸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낍니다. 이렇게 끼면 한개더 필요합니다. 이걸 꼭 같이 이렇게 까주세요. 그러면 완성! 와! 전혀 얘를 윽! 얘 이름이 뿐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나가 봐봐요. 예쁘. 봐봐요. 먼저 예쁘니 할때 얘를 그냥 빼고 뿐이라고 하면 됩니다. 얘는 뿐입니다. 와! 에이유, 에이요. 누나가 제일 좋아하는 저가 레고 만든 방글입니다. 레고 만든 것입니다. 완전히 이만큼만. 으악! 부서졌어. 너무나 잘 부서짐. 오늘이 이만큼만. 오늘은 뿐일이 만들어봤는데, 레고를 만들어봤는데, 어땠어 하셨나요? 그럼 다음에 또요. 빠빠이!